이제 여러 명 이렇게 이름부터 하는 것은 각 방에 일곱 명의 어르신과 한 명의 카페를 붙여다가 붙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의미는 얼마나 즐겁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직접 제가 말로 안녕하세요. 한성과학부 2학년 신선혜입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약간 힘들긴 했지만 평소에 접하지 못한 어르신분들을 상대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곳에서 와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어찌 보면 이틀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이틀 동안 그래도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더욱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